키큰 남자, 돈 많은 남자, 피부 하얀 남자. 제발 묵혀요. 오글거려요. 이런 남자 왜? 다 필리핀 여자는 그렇게 가난하지 않나요? 네, 안녕하세요. 필리핀에서 온 조이스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한국 온 지 한 5년 됐고요. 지금은 회사 다니면서 촬영이나 뭐 드라마나 영화 광고 하고 있습니다. 한국 남자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. 저는 한국 오기 전에는 드라마 보면서 한국인들 약간 잘생겼다, 키 크시다, 뭐 피부가 좋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. 뭐 예쁜 사람도 있고 약간 뭐 다르게 생긴 사람도 있고 뭐 키 크신 사람도 있고 다른 뭐 키 작은 분도 계시는데, 근데 한국인은 약간 자기 생각 움직이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. 왜냐면 친구들이 뭐 이거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뭐 자기 일도 하고 뭐 다른 약간 자기 개발 그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아, 필리핀 있을 때도 한국 음식 하고 술 먹고 네, 그렇게 지냈어요. 저는 술을 못하지만 술 먹고 필리핀도 술 좋아하죠? 네. 아니요, 2차에서 끝나죠? 2차에서 한 길면 한 6시간이고 처음에는 너무 이상하죠. 왜 이 사람이 여잔데 왜 저랑 팔 끼고 다니는 거냐 그렇게 생각했는데, 근데 뭐 시간 지나면은 익숙해져요. 한국인들 개발 약간 컴퓨터에 대한 너무 잘하잖아요. 근데 어떻게 보면 필리핀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. 돈이 많은 나라. 왜냐면 한국 사람 필리핀 가면은 아 약간 비싼 거 먹고 뭐 좋은 데 가고 뭐 여러 액티비티 활동도 하고 약간 골프도 치고 진짜입니다. 흰 피부랑 키 큰 사람이랑 뭐 약간 갈끔한 이미지 진짜 인기 많아요. 어느 정도? 연예인처럼 볼 수 있는? 아 진짜요? 키 큰 남자, 돈 많은 남자, 피부 하얀 남자. 세 개. 그러면 당연하죠. 뭐 마른 여자랑 뭐 하얀 피부랑 필리핀 사람들은 약간 하얀 피부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연예인도 보면은 진짜 하얀 피부 된 연예인도 많아요. 성형은 비싸서 잘 안 하는 것 같고 뭐 화장품은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특히 뭐 하얀 피부 되는 화장품. 필리핀 남자는 뭐 네, 여기 가고 싶다 뭐 필리핀 남자는 그래 가자, 한국인은 왜 거기 가야 되냐 뭐 진짜 거기 가고 싶어? 네, 이렇게 반응? 스킨십 잘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 공공장소에서는 안 하죠. 아 그래요? 약간 보수적인 문화? 있는 것 같아요. 왜 여기서 해야 되냐 뭐 여기 가고 싶다 그래서 저희는 가고 싶지 않는데 그 친구가 뭐 제발 이렇게 가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오, 갑자기 왜? 애교는 없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. 근데 한국인 남자들은 뭐 이모티콘도 하고 뭐 스펠링도 드린 거 보내고 그런 게 많잖아요. 애기야. 근데 애기는 애기 그런가? 묵혀요. 오글거려요. 오글 이거 해야 되나? 아니 이런 남자 왜 어디서 왔냐? 서프라이즈는 있긴 있어요. 있긴 있는데 근데 한국인 남자들은 서프라이즈 하면은 그 코트 돌고 가잖아요. 필리핀에서 볼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. 뭐 회사에서는 뭐 학교나 회사에서는 보낼 수 있으니까 진짜 직접으로 돌고
못 나빼 이렇게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왜 1년, 2년 뭐 정도? 네, 100, 여기는 100일이랑 1000일? 뭐 500일? 그런 것도 주겠다. 왜 뭐 선물도 주고 뭐 파먹고 좋은 데 파먹고 여행 가고? 다 필리핀 여자는 그렇게 가난하지 않나요? 그래서 어디 뭐 길거리나 아니면 뭐 식당? 바 같은 거는 뭐 헌팅 하면은 약간 다 여자들 보면서 약간 뭐 진짜 돈 때문에 말 걸어놓은 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오늘은 한국 남자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습니다. 오늘 영상 좋으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오케이, 좋습니다.